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이게 되게 낯선 느낌이네요. 순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근황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고 싶어요. 일단 중학교 때 이후로 60kg 때는 저도 처음이에요. 지금 66kg? 67kg 정도고 원호가 저보다 무겁습니다. 주변에서 이제 음식으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안 먹냐고 막. 내가 살이 빠지게 된 게 4일 동안 거의 식음전폐였거든. 거의 물, 음식 아무것도 없이. 근데 이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요. 이건 진짜 약간 진지하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웃길 것 같아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한 이야기인데, 민수가 미미짱이 저한테 밥을 사줬어요. 밥을 사줬어요. 제육 덮밥을 시켜줬었어요. 걔 돈으로. 군대 때 통틀어서 걔한테서 뭘 얻어먹은 게 중간에 커피 같은 거 말고는 처음이었어요. 내 본인 카드로 보민 배민으로 결제를 해줬어요. 그래서 아빠가 이제 당연히 아빠니까 되게 걱정스럽잖아. 내가 아들이 저 꼴로 있고 막 이러니까 뭐 아빠 입장에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나 봐. 그래서 아빠가 뭐 나름 천안에서 되게 유명하다는 설렁탕 집에서 막 설렁탕을 사왔어. 아빠가 먹은 설렁탕 중에 제일 맛있었고 이게 너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 하면서 막 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먹었어. 근데 이게 사람이 감성적이게 되잖아. 그러면은 맛없던 것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괜히 고맙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이 없는 거야. 그 사골국이라는 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맛이 없는 거야. 근데 나는 처음에 내가 너무 네거티브한 상황이라서 기분이 안 좋아서 거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졌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빠를 봤는데, 이게 아닌데? 이상하네? 거기서 먹을 때 이런 맛이 안 났어 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핑계를 대시더라고. 인스타에 올라왔던 것도 썰 위주로 했던 건데,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은별이가 저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갔었어요. 약을 처방받고 그냥 이제 은별이랑 차 타서 이렇게 둘이 앉아있는데, 은별이가 걔도 위로가 서툴지 않아? 지도 공황이 있는 내가 누구한테 뭘 위로해? 작가님 괜찮아지실 거다, 잘 될 거다, 나는 믿는다, 저희들한테 작가님이 해주셨던 게 최소한 그게 헛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은 그걸 알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, 작가님 다시 잘 되실 수 있을 거예요,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이제 그때 은별이가 차에서 틀어놨던 곡이 민기뉴님의 봄날은 간다라는 곡이었어요. 그러니까 난 처음에 얘가 웃기려고 그런 줄 알았어. 내가 너무 표정이 안 좋으니까 나도 이제 농담을 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그냥 플레이리스트 뭐에 씨발려나 하고 딱 봤어. 근데 걔가 아이고 막 진짜 찐 당황을 해가지고 막 음악을 끄고 막 갑자기 차를 출발해서 막 집에 날 데려다 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언젠가 복귀 전에 만화로 그려서 이 멍청한 걸 꼭 세상에 알리고 복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. 이제 공황이 좀 심했었어요. 발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이제 공황 경험자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다 보니까 다행히 대처들이 나쁘지 않았어. 막 어디서 자꾸 검은 봉지들이 자꾸 생기고 뭐 봉투가 생기고 하면서 막 숨쉬기 하고 숨쉬어라 막 팔 주무르고 막, 공황 겪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다룰지 알잖아. 근데 문제는 공황을 처음 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. 특히 우리 민수. 우리 민수는요, 내가 공황에 걸려서 초점이 풀리고 막 뭘 어떻게 못하고 있으면은 뭔가 도와줘야겠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, 민수는 어떻게 하냐면요, 제가 정신이 나가면요 제 귀를 딱 막아요. 딱 눈을 딱 쳐다보고, 야! 정신 차려 개X야! 이 X놈아 정신 차려 개X야! 막 이러면서 갑자기 욕을 해요. 근데 이제 공황에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요, 일단 귀를 막으니까 잘 안 들려.
근데 이제 입으로는 정신 차려 이런 것보단 욕은 보이잖아.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. 그거를 나한테 세 번을 했어. 근데 걔 딴에선 진짜 어떻게든 공항을 고쳐주고 싶었나 보지.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, 그나마 공항이 좀 괜찮아질 즈음에는 귀를 막더니 지가 울었어요. 그건 비밀이에요. 저희들끼리만 창피할 테니까. 그리고 이 사실 지난 얘기라서 또할수 있는 얘기인데, 제가 복귀에 가장 큰 결심을 서게 해준 친구가 푸린이랑 왼팔이었어요. 제가 녹취도 했었는데 왼팔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나중에 이 녹취도 공증받아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할게요. 왼팔이가 형 키세요. 망하면 제가 제 람보르기니 드릴게요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거 녹취했어요. 그래서 저는 망해도 2억 중반의 금액이 생길 수 있으면 새 시작은 할수 있을 것 같아서. 그리고 푸린이도 중간에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. 많은 분들이 이제 푸린이 쫀득이 친구라서 저렇게 막 갑자기 사람들한테 NFT 관련해서 막 욕하고 그랬었냐 막 했었는데, 그때 푸린이가 참 고맙고 좀 미안했던 게, 사실 제 발작 상태 보고 애가 눈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알수 없는 소리를 했었어 그 전날에. 형 저는 이거 참을 수 없어요. 저는 제가 할말 해야 되겠어요.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뭘 할지 몰랐어 걔가. 근데 다음날 갑자기 막 저걸 한 거야.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일을 했었죠 푸린이가 막 사람들하고 싸우면서. 근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딱 오더니, 형 제가 싸워서 왔어요 이게 아니고, 그막내 공황 상태로 이러고 있잖아, 누워 있잖아. 근데 내 옆에 쓰고 오더니, 형의 기분을 조금 알것 같아요. 저도 끌려왔어요 하고 나서 둘이 이렇게 공황 상태 이렇게 앉아 있게 됐어. 그리고 애들이 이제 저 챙겨준다고 다 같이 펜션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 펜션 여행에서 오히려 공황이 터져서 난리가 난 거야. 그때 또 새벽이어가지고 내 꼴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, 그중에 박쥐가 있었어. 내가 공황 상태에서 그 펜션 마루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, 박쥐가 술에 엄청 취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나한테, 형왜 그래, 정신 좀 차려, 왜 그러는 거야 막막막 하는 거야. 근데 어떻게 정신 차려 공황 상태에서. 근데 박쥐가 갑자기 내 앞에 이렇게 딱 앉더니, 딱 이렇게 하더니, 형 나란 남자는 형한테 안 되는 걸까 하면서 울면서 갑자기 콧물이 바닥에 쭉 이렇게 고드름처럼 이어지는 거야. 이 상태로 고정이 되는 거야 얘가 갑자기. 느낌 이상해서 내가 그 자리를 피했어. 그러고 나서 내가 한 15분 뒤에 조금 정신 차려서 마루로 갔는데, 박쥐가 그 자리에서 그 자세 그대로, 턱면 그대로 박힌 채로 계속 그대로 앉아 있더라고. 이상해서 그냥 난좀 앉아 있고 싶은데 공황 걸린 상태에서, 형 누워 누우라고. 아니 난 박쥐야, 나좀 앉아. 형 누워, 가서 힘을 줘. 박쥐 그게 아니고 나좀 앉아 있어야 될것 같아. 아, 형 이렇게 누우라고. 막 취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박쥐 데려가서 좀 괜찮았었어. 너무 좀 당황스러웠었고. 그리고 인스타 DM으로 되게 많은 응원 댓글이 왔었었는데, 제일 인상이 깊은 팬이 또 있어. 이것도 썰로 풀려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, 처음에는 이렇게 평범하게 형 힘내라고 말하고 싶지만 도를 기다릴게, 뭐 주식해서 돈 낼게, 2, 3만 원 벌었으니까 내가 돈 낼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고맙잖아 되게. 그러면서 이제 뭐 2, 3만 원 진짜 벌어가지고 얼마 여기서 얼마나 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. 근데 갑자기 혼자서 갑자기 갑자기 신라면 한 봉다리로 줄었어 이게. 그러더니 막 혼자서 막 갑자기 나보다 우울해 보이는 거야 갑자기. 지랄, 이게 마지막 DM이었고, 결국 이 친구는 10만 원 이상을 잃었어요. 뭘 하고 싶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. 그리고 제가 흔히 말하는 나락에 가 있을 때, 뭐 사실 지금도 뭐 극락까지는 아니겠지만은, 지수도 저 위로해 주러 왔었었거든요. 근데 지수가 자기 아는 지인이 형 상태 보더니 꼭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. 근데 이 지인분도 나락을 갔던 분이다.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게 된게 벤츠님이었어요. 그래서 벤츠님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. 근데 이제 내가 벤츠님한테 엄청 많이 조언을 받다가, 이 조언만 어쨌든 내가 나아질 수는 없잖아.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전 10시에
죽을 것 같이 불안한 거야. 막 아무 이유 없이 미칠 것 같은 거야. 근데 그때 당시에 연락하던 게 벤츠님이었는데, 벤츠님 정말 죄송한데 저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냐고 지금. 그때 벤츠님께서 저기 윗지방에 사시는데 그때 당시에 장모님께 국을 끓여드리다가 허락을 받고 그대로 나한테 오신 거야. 추리닝 그대로 입고 막 급하게 오셔가지고 나랑 인사를 해주시는 거야. 아니 그 북쪽이 아니에요. 오셔가지고 엄청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. 근데 이제 벤츠님께서 원래 운동하시던 분이잖아. 권아님, 이게 뭔가 지금 하기에는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해야 해요. 호르몬을 돌려야 우울증이 낫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가볍게라도 걷거나 이런 운동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저도 원래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운동을 조금씩 했었어요. 식단도 하고. 식단은 뭐 하셨어요? 뭐 고기 위주로 먹고 저거 막 얘기를 했어. 근데 갑자기 벤츠님이 목소리 엄청 크잖아. 근데 갑자기 팔걸이를 막 부셔줄 거예요. 사람 완전 헬창이었네!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. 갑자기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좀 놀라고. 네? 이 사람 완전 헬창이었어! 아이 원하니 옷 벗어보세요! 갑자기 저 우울한데 갑자기 옷 빨리 벗어보세요! 아,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, 벤츠. 아, 그래요. 혼자 벗으면 민망할 수 있어요. 잠시만, 같이 옷을 벗으시는 거야. 그러고 그냥 둘이 상체 탈인 채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. 근데 막 갑자기 화장실로 따라오세요.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그 거울에다가 딱 비춰더니 막 몸을 이렇게 막 혼자 막 이렇게 포징하더니, 하나님 등 힘 줘보세요. 이거요? 네, 포징 그거 아시죠? 난 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. 난 지금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. 아닌 것 같다. 힘 줘보세요! 막, 그러니까. 네, 이렇게 딱. 여기가 이 근육이 살아있네요. 운동하셨다는 증거예요. 운동해야 된다니까 하면서 갑자기 막 나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가방을 이렇게 막 꺼내더니 자기가 먹는 식단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도시락을 꺼내는데 막 고구마가 있고 막 브로콜리가 있고 막 브로콜리는 포만감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고. 이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좋은데 왜냐면 고구마에는 어떤 성분과 뭐가 있고 하지만 이제 포만감 채우기 위해서. 그 다음에 갑자기 또 가방 구석에서 뭐 이상한 걸 꺼내더니 갑자기 미니 저울을 꺼내더니 자기는 음식을 먹을 때 저울에다가 음식을 막 재면서 먹는데 그람수를 일부러 다른 생각하도록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? 아니 눈빛이 저는 벤츠님이 되게 선한 눈빛을 가진 분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미친 사람 같았어요. 좀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한 분인데 그때 약간 좀 미친 분 같았어요. 좀 무섭기도 했고 좀 무서웠어요 진짜. 그런 썰들이 있었어요. 이제 자숙이라고 하는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벤츠님 그렇게 마무리된 건가요? 아, 놀랍게도 네. 나는